탄핵 이후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이제 각 후보들이 내놓을 비전과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에 어떻게 담아낼지도 과제이자 관심사입니다. 이어서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방 분권형 개헌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과 권한의 분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의 11.8%지만 인구의 절반이 살고 정치와 경제, 정보, 문화 등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 살림살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살림살이를 중앙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방 분권형 개헌은 중앙정부 주도의 외생적 지역 발전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주도의 내생적 지역 발전으로 바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극을 줄이자는 겁니다. 지방 분권 경남연대는 지역주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권 권력은 나누고 국민의 주권을 더하는 지방 분권 개헌안을 이번 대선 과정에 제시할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더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각종 지역 현안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발의에 이어 대선 후보 공약화 전략을 내세운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이 성과를 낼지도 관심이고 조선산업 불황이나 김해공항 확장 같은 문제도 지혜가 필요한 지역 현안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지역 현안들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도민들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